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688일째고요.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9900 가위 교재 227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영문법 교재하고 청개구리 영단어 3300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혔고 또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9900 가위 바위 보호 교재를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도전 영자강 교재를 통해서 이 세 권의 교재를 통해서 영작 연습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영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어법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을 할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들을 적으면 됩니다. 이 빈칸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영어를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말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 괄호 안을 정성껏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1번. 그 비행기 승무원은 통로들을 몇 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후에 마침내 그 신혼부부에게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를 찾아라. 뭔만 후에 이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부사절하고 주절로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주절의 동사를 보면 도착했다. 이 부분이죠. 과거 시제로 가면 되겠죠. 주어는, 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거죠. 그 비행기 승무원. 부사절의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 같아요. 그 비행기 승무원은 도착했다. 마침내 도착했다. 그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절로 넘어가서 동사 부분이 왔다 갔다 했다 해죠. 그쵸? 왔다 갔다 했다. 과거 시제로 가면서 주어는 그 비행기 승무원 똑같고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 몇 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고, 자, 통로들을 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 표현이 되게끔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After, 자, 이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fter를 썼어요. 뭐만 후에란 표현이죠. 자, 보니까 이 가로가 하나밖에 없고 주어 동사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 보니까 부사절이 아니라 구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로 분사 구문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several이 나오고 보니까 several, 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출입이라고 하죠. 출입. 자, make a trip. make trips. 이런 식으로 쓰죠. make several trip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를 분사로 만들어서 mak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making several trips. up and down. 위아래로란 표현이죠. 뭐, 통로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통로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통로.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aisle. 통로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the aisles 이렇게 복수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절의 주어가 나오면 되겠죠. finally reached, 여기 동사 부분 나왔으니까 주어가 그 비행기 승무원이죠. 더 비행기 승무원,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flight attendant. the flight attendant finally reached. 자, reach 이거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목적어가 따로 나옵니다. 그 신혼부부에게 해가지고 to를 쓴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The newlywed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복수로 The newlyweds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After making several trips 위아래로 up and down, 자, 통로 위아래죠. The aisles, A-I-S-L-E. 이거 스펠이 발음이 조금 발음을 조심해야 되죠. S가 발음이 나지 않죠. Isle 이렇게 부릅니다. Isles 복수로 쓸게요. Isles, the Isles. 자, 그 비행기 승무원, the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 F-L-I-G-H-T, flight attendant, A-T-T-E-N-T-A-N-T, attendant finally reached the 신혼부부, the newlywed, N-E-W, newlywed 복수로 the newlyweds. After making several trips up and down the aisles, the flight attendant finally reached the newlyweds. 2번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 레그롤 속은
갈아놓은 돼지고기, 갈갈이 자른 양배추, 당근, 그리고 마늘, 생강, 참기름과 같은 약간의 양념들이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죠. 양념들이다. 현재시로 가면 되고, 사실 동사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비동사로 연결하면 된다겠죠.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현재시로 가면 되겠고, 주어는 이 에그롤 속,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얘가 약간의 양념들이다.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표현 써가지고 연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 나열이죠. 갈아넣은 돼지고기, 갈갈이 잘 양배추, 당근, 그리고 약간의 양념들이다. 이렇게 뭐와 같은, 마늘, 생강, 참기름과 같은,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착착착 배열하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가볼게요. is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동사로 주어 동사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쓴다. is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다 주어 부분. 주어는 이 에그롤 속이에요. these eggrolls가 나왔으니까 이 에그롤 속을 위한 속 그러면 되죠. 여기다가 쓰면 되죠. 속. 우리가 소라고도 하고 속이라고도 하죠. 만두 속 있죠. 만두 속. 그 안에 채워넣는 거. filling.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the filling for these eggrolls is 여기 나열, 갈아놓은 돼지고기 이렇게 하면 되죠. 갈다가 grind죠. 이거 과거분사로 ground, ground 돼지고기 오늘 학습했죠. pork, ground pork. 그 다음에 갈갈이 자른 양배추, 갈갈이 자르다, 갈갈이 찢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죠. shred, 이거를 과거분사로 shredded, shredded. 자, 양배추는 cabbage, carrots 당근이죠. and 자, 그리고 뭡니까? 약간의 양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양념이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Some seasonings, some seasonings like 뭐뭐 같은. 자, 뭡니까? 마늘, garlic, 생강, ginger, and 참기름, sesame oil이라고 하죠. Sesame 참깨죠, 참깨. 참깨로 만든 오임, 참기름, sesame oil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속, feeling for these egg rolls is 자, 갈아놓은 돼지고기, ground pork, g-r-o-u-n-d, grind의 과거분사, ground 돼지고기, pork. 자, 그 다음 여기는 예, 갈갈이 자른, shredded, s-h-r-e-d, 요거 shredded, d-를 한 번 더 붙이고, e-를 붙이죠, shredded 양배추, cabbage, c-a-b-b-a-g, cabbage, carrot, 당근, and some, 여기 뭡니까? 양념, 조미료, seasonings, s-e-a-s-o-n-i-n-g, 복수로 seasonings, like, 자, 마늘, garlic, g-a-r-l-i-c, garlic, 생강, ginger, g-i-n-g-e-r, ginger, and 참기름, sesame oil, s-e-s-a-m-e, sesame oil.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The filling for these egg rolls is ground pork, shredded cabbage, carrots, and some seasonings like garlic, ginger, and sesame oil.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무수히 많은 DIY 교본 덕택에 일부 열광적인 DIY 팬들은 자신들의 무선 송신기를 만들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자, 읽으면서 뭐뭐 덕택이라는 표현을 얼른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만들기까지 한다. 만들기까지 한다. 현재 시제죠. 뭐뭐 하기까지 하다. 이런 표현 오늘 학습했죠. 얼른 떠올리면 되겠고요. 자, 주어는 일부 열광적인 DIY 팬들. 이게 주어 부분이죠. 일부 열광적인 DIY 팬들이 만들기까지 하죠. 뭐를? 자신들의 무선 송송기를. 이렇게 하면 영어를 문장을 완성하면 되고. 자, 뭐뭐 덕택의 이 부사구 부분에서는 뭐뭐 덕택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고 그 뒤에다가 무수히 많은 DIY 교본을 갖다 붙이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뭐뭐 덕택의 thanks to란 표현이 있죠. thanks to 무수히 많은 DIY 교본 이래야 되니까 무수히 많은 DIY 교본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무수히 많은 이란 표현 오늘 학습했죠. countless, thanks to countless. 자, DIY는 글자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거는 DIY는 줄임말이죠. 이거 do it yourself 이거요. 이거를 합성으로 do it yourself
이렇게 쓰면 되겠고, box. 자, 그래놓고 뒤에 주어가 일부 열광적인 DIY 팬들이에요. Some DIY, 열광적인 팬이란 표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칸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돼. 뭐뭐 하기까지 하다라는 표현.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go so far as to 이 표현이 있는데, 칸이 맞습니까? go so far as to 부정사로 연결해서 맞네요. 그럼 여기 한 단어로 some DIY 열광적인 팬들이란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enthusiast 이거였죠. 복수로 enthusiast 이렇게 쓰면 되겠고 go so far as to 뭐뭐 하기까지 하다 만들기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build their own 그들 자신들의 뭡니까? 무선 송신기 무선 송신기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무선의 그럴 때 radio 이거 오늘 학습했죠. radio 송신기는 transmitter 이것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radio transmitters 복수로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thanks to 하고 무수히 많은 countless countless 셀 수가 없는 무수히 많은 이런 편이죠. countless 자 DIY 교본 do it yourself books do it yourself books some DIY 자 열광적인 펜을 enthusiast 오늘 학습한 표현 enthusiast enthusiast 복수로 가겠습니다. enthusiast go so far 이 표현 go so far as to 덩어리 표현 go so far as to build their own 자 무선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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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기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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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로 할게요 transmitters thanks to countless do-it-yourself books some DIY enthusiasts go so far as to build their own radio transmitters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 법인 회계사는 같은 회사에서 24년 동안 일한 후 그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도 몸만 후의 표현 부사절 일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주어가 그 법인 회계사죠. 그 법인 회계사는 일했다 같은 회사에서 24년 동안 이렇게 단어별 착착착 하고 그다음에 주절을 가지고 동사 부분이 통보를 받았다죠. 받았다 과거시로 가면 되겠고 주어는 마찬가지로 더 법인 회계사가 되겠죠. 그 법인 회계사가 받았어요. 뭘 받았다?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통보냐? 그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통보. 동격이네요. 동격. 그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영어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For the same company for 20 years. 그랬으니까 일했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주어 동사를 갖추기에는 두 칸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몸만 후 분사구문을 이용해가지고 접속사를 살려둔 분사구문으로 after working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fter working for the same company for 24 years 그 법인 회계사가 주어죠. 그 법인 회계사 이 표현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요. 자 법인의 기업의 표현 corporate 회계사는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accountant the corporate accountant 법인 회계사는 받았다 이거를 was given 이라고 수동태로 was given 주어진 거니까 받았다죠. 뭘 받았다? 통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notice given notice 뭐뭐라는 동격의 that 그의 도움이 이렇게 하면 되죠. 주어 그의 도움이 주어니까 도움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his services were 더 이상 필요치 않다. were no longer needed. 이렇게 쓸 수 있죠. 더 이상 무마지 않다. no longer needed.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무마한 후에 after, A-F-T-E-R, after 일한 후에 working, W-O-R-K-N, after working for the same company for 24 years, the 법인 회계사, corporate accountant, C-O-R-P-O-R-A-T, the corporate accountant, A-C-C-O-U-N-T-A-N-T,
accountant was given a 통보, notice that 그의 도우미, service, 복수로 services, service, services were 더 이상 뭐뭐지 않다, no longer 필요하지 않다, needed, no longer needed.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After working for the same company for 24 years, the corporate accountant was given a notice that his services were no longer needed. 자, 여기까지예요. 자,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열, S, 예, 발음 안 하죠. 묵음, 아열. 통로, 복도, filling, 파이 등 음식의 속, 채워넣는 것, seasoning, 조미료, 양념, newlywed, 신혼부부, 한 사람을 얘기하죠. 두 사람, 신혼부부는 두 사람이니까 보통은 newlywed 이렇게 많이 쓰죠. radio, 무선 통신장치, 무전기 이런 표현이죠. transmitter, 송신기, 전송기, 발신기. accountant, 회계원, 회계사. service, 특정한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attendant, 종업원, 승무원, 안내원, 수행원, 간병인까지도 확장이 되고요. pork, 돼지고기. sesame, 참깨죠. sesame oil, 참기름. countless, 하면 무수한, 셀 수 없이 많은. enthusiast, 열광적인 팬, 열렬한 지지자. do it yourself, 수리, 조립 등을 스스로 하는, 자작의, 이런 표현. DIY, 이니셜만 따가지고 DIY라고 하죠. 이런 상품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shredded 이렇게 변하죠. D를 한 더 겹치고 E를 붙이는. 갈갈이 찢다, 갈갈이 자르다. flight attendant, 비행기의 객실 승무원을 flight attendant라고 하죠. go so far as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까지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